안녕하세요. 사막 여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키보드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키보드는 사용 목적이나 취향에 따라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채널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독특한 제품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디그마 디파이라는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은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해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에 무리가 오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인데요. 마치 손목 터널 증후군을 막기 위해 마우스를 수직으로 세운 것처럼 키보드에 각도를 준 제품입니다.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손의 각도에 맞춰 최대 60도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교체가 가능한 손목 받침대도 달려 있습니다. 또한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을 고려해 양쪽에 각각 8개의 자판에 변형을 주었는데요. 이는 손목을 고정한 채로 최대한 많은 키를 누를 수 있도록 배치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키는 사용자의 입맛에 맞춰 편집할 수 있으며 키보드와 손목 패드의 색상은 물론 스위치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에 따라 유선과 무선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색상 변경이 가능한 하단 LED 조명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화려한 기계식 키보드를 찾고 있으시면 이런 제품은 어떨까요? 디그마 디파이는 현재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2023년 7월에 배송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품의 가격은 옵션에 따라 다른데요. 기본 구성은 배송료를 포함해 약 4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텍토닉 프로입니다. 이 제품의 키보드 부분은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데요. 하지만 손목을 받치기 위한 팜레스트에는 특별한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텍토닉 프로의 팜레스트에는 패드가 달려 있는데요. 마치 조이패드의 스틱을 움직이듯 손바닥으로 패드를 움직여 다양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패드는 10g의 작은 힘도 감지할 수 있는 초고감도 압력 센서를 사용해 섬세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 캐릭터나 시점을 이동할 수 있고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또한 손바닥을 이용해 방향 조작이 가능한 만큼 손가락을 이용해 다양한 조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드가 달려있는 팜레스트만 별도로 구매할 수도 있는데요. 텐키리스 키보드에는 기존과 상관없이 자석을 이용해 결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키보드와 패드의 세트 구성은 약 26만 6천원이며 패드만 단독으로 구매할 경우 약 12만원입니다. 다음 제품은 레고 블록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는 기계식 키보드 픽셀입니다. 픽셀이 출시되기 이전에도 키보드의 바디 부분을 레고로 꾸밀 수 있는 제품들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키보드의 앞과 뒷면은 물론 키캡까지도 블록으로 꾸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키 스위치에 레고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위에 투명한 키캡을 씌우거나 타일에 레고를 연결해 나만의 키캡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핫스왑이 가능한 스위치를 사용했으며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가 가능한 RGB 라이트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용 앱을 통해 키 설정을 변경하거나 키보드를 미리 꾸며보고 다른 사람들과 디자인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유무선 연결이 모두 가능하며 유선 케이블도 꾸밀 수 있도록 블록을 달아놓았습니다. 레고나 픽셀 아트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픽셀 키보드로 나만의 맞춤 키보드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레고 블록과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이 제품은 배송료를 포함해 약 37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쿰시 KX라는 이 제품은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 터치스크린이자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의 환경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컴퓨터나 노트북 등 업무 환경이 갖춰진 곳에서는 기존 모니터와 함께 보조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터치스크린 기능을 이용해 큰 화면에 태블릿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 360도 세로 180도의 회전 가능한 접이식 스탠드도 달려서 다양한 각도로 거치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키보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98키의 터치 키보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도 키보드는 화면의 절반만 차지하기 때문에 남은 화면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크기는 15.6인치이며 FHD 해상도의 IPS 패널이 탑재되어 있고 스피커도 내장되어 있다고 하네요.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키보드라서 타건감은 많이 부족하겠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해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킥스타터에서 모금을 마감하고 현재 제품 배송 중에 있으며 추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판매될 예정입니다.
제품의 가격은 약 41만원입니다. 다음 제품은 고가의 한정판 키보드를 판매하는 앵그리 미아오의 AM-AFA 키보드입니다. 마크로스 VF19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이 제품은 우주로 날아갈 것 같은 멋진 생김새가 특징인데요. 또 신기한 것은 세계 최초로 3단계 조절이 가능한 리프 스프링 마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리바운드 강성 조절을 위한 두 가지 재질의 리프 스프링 그리고 3단계 경도의 패드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스위치와 플레이트를 변경하지 않고도 기어 위치, 재질, 패드의 조합만으로 18가지의 타건감과 타이핑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색상은 레인저, 다크나이트, 벨로시티, 그리고 VF19 어드밴스의 4가지 색상이 제공되며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LED 조명을 직접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키보드는 한정판으로 제작되어 현재는 매진된 상태인데요. 가격은 기본 구성이 약 90만원이며 번들 구성은 약 105만원에 판매되었습니다. 다음 제품은 디자인이나 타건감보다는 휴대성을 극대화한 제품인데요. 포콤보라는 이름의 이 제품은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한 세트입니다. 휴대성을 강조한 만큼 키보드는 접을 수 있고 마우스 역시 슬라이딩 방식을 적용해 부피를 줄였는데요. 무엇보다 거치대를 접으면 박스가 되어 내부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블루투스를 통해 세 개의 기기에 동시에 연결이 가능하며 버튼 하나로 기기를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한 마우스는 프리젠터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마우스 내부에 레이저 포인터도 달려 있어서 별도의 프리젠터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키보드는 접었을 때 두께가 13mm이고 펼치면 6.6mm에 불과하며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거치대까지 다 합친 무게는 292g밖에 나가지 않아 부담없이 휴대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인디고고와 킥스타터에서 모금을 완료하고 현재 배송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가격은 배송료를 포함해 약 11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보드의 키 아래에 F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자유자재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키보드 플럭스입니다. 플럭스는 투명한 키배열 아래로 영상을 띄워주는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데요. 이를 이용해 각각의 키를 원하는 스타일의 아이콘으로 변경하거나 동영상을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명한 형태의 키는 디스플레이에서 통째로 분리할 수 있어서 청소도 간편한데요. 키보드 위에 음료수나 음식물을 흘려도 간단하게 키 부분만 떼어내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건감과 빠른 키 입력 반응 속도를 위해 자기 홀 효과 센서를 사용했는데요. 각 키에는 스프링 역할을 하는 두 쌍의 자석이 달려있으며 키를 눌렀을 때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해 각 키의 정확한 위치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홀 효과 센서는 매우 정밀해 키를 눌렀을 때 입력되는 지점을 0.1mm 단위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키보드 상단에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4가지의 모듈을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엄청난 키보드는 킥스타터에서 모금을 완료하고 올해 11월부터 배송이 될 예정인데요. 배송이 모두 완료되고 정식 출시가 된다면 약 58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랩셀이라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키보드입니다. 그랩셀은 책상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기존의 키보드와는 다르게 양손으로 들고 사용하는 키보드인데요. 양손으로 들고 사용해야 하는 만큼 조이스틱과 트랙볼을 달아 마우스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마우스의 스크롤휠과 함께 토글 스위치도 달려있으며 각각의 키는 사용자에 맞춰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필요할 때는 키보드를 펼쳐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키보드의 형태와는 너무 달라서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한 번쯤은 써보고 싶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배송료를 포함해 약 40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키보드 형태의 올인원 PC 펜타폼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이런 종류의 제품은 꽤 출시된 적이 있는데요. 상단에는 키보드와 터치패드가 달려있으며 제품 내부에 올인원 PC가 장착되어 모니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체리 트레일 G8350이 달려있으며 비디오는 4K 30프레임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TV나 모니터에 연결한 뒤 본체는 분리해 무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의 또 다른 특징은 외부 케이스를 생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제품의 포장도 생분해 되는 버섯 균사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펜타폼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킥스타터와 인디고고에서 펀딩을 마감하고 현재 제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제품의 가격은 기본 모델의 경우 약 26만원이며 가장 높은 사양은 약 41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센터피스 키보드는 언뜻 보기에는 앞서 소개한 플럭스 키보드와 유사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단순히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이 아닌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모션 그래픽을 키보드에 구현했습니다. 센터피스는 키보드 자체에 CPU 및 GPU를 탑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얼리얼 엔진 5로 구현된 다양한 인터랙티브 스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스킨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투명한 스위치와 키캡이 적용되었으며 CNC 가공된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스킨은 회사에서 운영 중인 스팀의 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스킨을 제작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화려한 키보드는 2023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가격은 약 4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신기한 키보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재미있고 신기한 제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